고흥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내 유자연구소 설립을 통해 프리미엄 고흥유자 생산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유자 지리적 표시제 14호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며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유자 재배의 1번지입니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고흥유자의 명성을 신장시켜 유자산업 부흥을 재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자연구소는 최근 해외 경쟁 심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산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흥 유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연구소는 프리미엄 유자 생산에 적합한 품종 육성, 동해 안전 생산 기술 정립, 수출에 적합한 가공 제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하며 고흥유자통합법인과 협력해 우량품종 유자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유자연구소 설립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흥유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유자연구소가 세계 최고 품질의 고흥유자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대상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원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자간담회는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고용진 의회 운영위원장, 언론인 40여 명,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의장단이 소통과 협력을 내세운 만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부터 목표를 실천했습니다. 의장단은 기자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답변하며 신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청년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백인숙 의장은 인사권, 재정 집행권 등 의장의 권한을 의장단과 충분히 공유해 의장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수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소통과 협력, 시민에 대한 섬김의 자세로 시민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정책 추진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 13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광양시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e스포츠 대회로 지역 내 e스포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e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와 건전한 게임 문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광양마동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동아리, 워리어와 포커스의 댄스 공연과 청소년 합기도 공연이 화려하게 진행돼 경기 전부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본선 경기는 4강부터 진행되었고 결선 결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1위는 MSK팀, 게임 FC 온라인 1위는 광철 FC팀, 게임 카트라이더 1위는 만두찜 팀이 차지했습니다. 정윤하 광양시장은 우리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e스포츠 대회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 대회의 의미가 크다며 광양시에서도 제2의 페이커가 탄생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e스포츠 산업 저변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희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활동 보호조간을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1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교육활동 보호조간에 산하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묵념, 헌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순직 교사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으며 해당 기관과 학교별 자체 행사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주간 첫날인 15일 간부들과 함께 도교육청 청사 본관 앞 잔디밭에 꾸려진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힘쓰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사가 존중받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김철은 작가는 사실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색을 입혔더니 그것이 풍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 조각, 나무 조각, 철 조각이 있는데 조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유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보면서 풍경이 없는 것이 없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풍경을 잊고 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작은 캔버스 안에 표현하고자. 그날의 풍경은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겠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순간에 나와 함께 있기도 합니다. 캠퍼스에 담긴 풍경은 더는 지나가지 않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보고 하늘과 시간과 그때의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찾아가고 아무튼 그 풍경인 그 자체를 마음적으로 힐링을 느끼면서 풍경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변화무쌍한 계절과 시간에 따라 색과 빛이 변하는 기적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물을 많이 그리게 된 경우는 그 비춰지는 상에 또 다른 느낌이 이렇게 비춰져서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 그걸 이제 깊게 표현한 것도 있고 빛 때문에 물속에 비춰지지 않은 그런 것은 물결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풍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안에 담으면 더 넓은 자연이 우리에게 혼자만의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김철은 작가의 풍경화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순간에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풍경에 하나의 자연물로 스며들어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되어야만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고 본연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그런 풍경을 좋아해서 작은 풍경화지만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추억 이런 것이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산과 바다의 들판으로 둘러싸인 남도의 풍경은 언제나 같으면서도 볼 때마다 다르고 다르면서도 변치 않는 힘을 가지고 자리를 지킵니다. 작가는 어느 곳에서도 자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풍경에 녹아들어 조용히 색과 빛을 수집해 올 뿐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